오늘 말씀 잠언서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잠언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 마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로 깨끗함을 받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는 자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자가 된 것인데 그 산 자는 생명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정말 그렇게 산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우리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자다.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다 함은 진리에 순종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은 영혼이라면 진리를 순종하는 바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거. 거짓말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로 깨끗함을 입었다 하면서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또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다 믿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 내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거짓의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왜 주님을 믿는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두 가지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 다른 하나는 내어 쫓아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제육이 집에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에 부유한 자겠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육체로는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바로 사랑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죠.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화목하려고 우리 화목합시다. 그러고서 막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화목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안 다퉈도 마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고 한 교회 한 몸이 되었다면 마음에서도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다툼이 있는 건 내 의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심령을 짚어보셔야 돼요. 믿습니다고 교회 다니니까, 말씀 들으니까, 기도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화목하는 자냐.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는 자냐. 근데 거기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이냐. 이거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혹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셔서 내가 혹 죄를 져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저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죄사함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셔야 하는데 그 화목은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해도 그 아니야 한 사람을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데 평강을 위한 한 몸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풍성하고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은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말을 주장을 하면 그냥 들어주시면 다툼이 아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한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날뛰어도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혼자 소리소리 난리치다가 그냥 시끄러들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옆에 죄인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나뿐만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을 가타부타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자격이 나한테 없다. 내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신 걸 우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화목해야 돼요. 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할 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의인이 안 됐고 죄인일 때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조금 섭섭하게 하면 금방 섭섭해서 삐지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신다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죄를 졌을 때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마음 안에서 접어버리는 거. 그리고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또는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 같은 길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지내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신다면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일 때날 사랑하셨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지? 그걸 생각하시고 제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종은 누구예요? 종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종이겠죠.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추수 때 맞죠? 추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추수할 마음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는 그런 아들. 이런 아들이 뭐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할 때 거두지 않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나만 구원하고 나만 죄를 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도 그와 같이 사해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들된 자라는 거예요. 아들된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하실 것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뒤에 아직도 아들이 되지 않고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바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만 말을 하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죠. 그렇다면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종인데 그러한 종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바로 종이에요. 그들은 종일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일지라도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종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도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게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 이 청지기가 누구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인의 포도밭을 관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들린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자도 있고 또 청지기지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이제 샘하라,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계속 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우리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하고 지혜를 짜낸 것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너 얼마를 빚졌니? 나 100단을 빚졌어. 그러면 그럼 50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주님이 칭찬하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슬기로운 종은 이 세대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아들은 빛의 아들들이면서도 빛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 그러면 세상에서 불의한 제물을 열심히 벌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하고 사귀고 놀고 먹고 하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다 어떤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화목 제물을 주고 그들의 죄도 사해준 영혼들인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의한 자들이죠. 10절로부터 할 수 있어요.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의 것은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심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땅에 있는 것, 이 육체의 것, 이거를 할 때도 다 내가 누구에게 보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재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재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충성을 다하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하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떤 한 영혼도 함부로 대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 하나도 함부로 여기면서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 세상 것일지라도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성실하고 거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막 쓰고 내 거가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왔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남의 것에 충성된 자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맡긴다 그래요. 너의 것도 주시지 않겠냐. 너희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에 진실하고 충성된 자는 하늘의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건데 이 땅에 충실할 때 마음은
이 땅의 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충성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마음은 내가 이 땅의 것에 소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뺏게 됐을 때 빨리 돌이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종, 부지런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누를 끼치는 종,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그는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라고 한 이 말은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이 되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섬기질 못하면 누구에게 다스림을 다시 받게 돼요. 세상에게 다시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는 율법에게 다시 다스림을 받는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종이 되었던 자가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성실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후에 나온다 하죠.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도가니 같이 우리를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나오게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순결하고 정결한 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순결한 자가 되어질 수 있죠. 또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흠도, 티도 없는 아주 깨끗한 금이 나오는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죠. 잠시 받는 징계가 우리에게는 기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아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이거를 세상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경건은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이 어느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데 가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화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인대요.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겠어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화평케 하라 그랬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셔야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화목하자라고 했는데 다툼을 일으킨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인 거죠.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른다 그랬거든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에 귀를 두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라고 말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말이죠. 매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에는 나의 원수도 해당이 됩니다. 내게 원수 짓을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 듣기를 좋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가난케 한 것도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주든 가난하게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무시한다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조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재앙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아이고 고소해, 아이고 그래,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기쁨으로 삼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주신 화목제물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 징벌을 받아 넘어져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고 나는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셨죠. 요한에서 4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바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건한 몸이 세워지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사랑의 마음 안에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죠. 누굴 섬기는 것도, 원수를 대하는 것도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어놓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고, 겉옷을 내려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잘 해줘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서 때문에 나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영혼도 함께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가 잘못되는 거, 어떤 재앙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손자는 노인에게 왜 면류가 아니냐면, 노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손자를 낳기 때문인 거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면 자식이 아비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손주를 낳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의 아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됐다면 나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내가 또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은 주의 기업이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육체의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그 자식이 나에게 영화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기업이고 나에게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주의 영혼들을 섬기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내 열매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전부 내 상급이에요. 내 상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주었을 때 그들은 다섯, 둘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 남겼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어디에 가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으로 비유하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진 것을 화살통에 화살로도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게 뭘 위해서예요? 내 영혼 구원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자식을 낳아야 될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진다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는 아비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추수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아들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한다고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자식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데요. 누가? 아내가.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면 그분과 딱
덧붙여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해지고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딱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다툼이 없는 화평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구나.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다툼이 없고 옆에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고 열심히 추수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고 상급이 있는 자가 되어지니 영화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진리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진실로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놓은 겸손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은 자가 되어져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순종하고 거짓 없이 형제 안에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